1-3,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재무 상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를 이제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같으면 뭐가 나오냐? 재무 상태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 근데 이거는 개인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개인 재무제표가 나와요. 개인 재무제표의 첫 번째 보시면 자산, 부채, 상태표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기업으로 치면 재무 상태표겠죠. 그렇죠. 자, 이게, 회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 부채, 상태표는 보시면 방가로 1번에 특정 시점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당신이 갖고 있는 자산, 당신이 짊어진 부채, 이걸 빼면 순자산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고객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표로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거 만들어 보셨나? 여러분의 그 부모님 걸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그러면 느낌이 있겠죠? 자, 시험 목적상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은 현금에 준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금은 당연히 포함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CMA 그다음에 MMF는 머니마켓 펀드예요. 상품은 이제 나중에 다른 민 선생님께서 자세히 해 주실 거고요. MMDA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판 거죠. 이 D자가 있는 게 은행 거예요. 디파짓이라는 단어 은행에서 쓰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이 자체가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펀드지만 단기 펀드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다? 현금성 자산에 포함한다는 거고 시험 목적상 율 6개월 이내에 6개월 미만인 CD 양도성 정기예금 요거까지 뭘로 보고 있다?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책을 만드시는 분의 입장에 맞춰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6개월 미만인 양도성 예금 징수도 뭐에 포함이 된다고요?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 자산이 나오죠. 투자 자산은 이렇게 되네요. 투자 자산은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되겠죠. 6개월 이상인 금융 상품들. 대표적으로 뭐 ELS. 그렇죠? ELD. ELD는 또 어느 이것도 D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은행 상품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펀드로 만들면 ELF가 되겠죠. ELF.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상품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신탁이 되면 ELT 트러스트가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이 된다는 거. 그렇죠? 투자 자산, 금융 투자 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부동산은 당연한 거고요. 자, 부동산은 부동산에 포함되고.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개인 사용 자산이라는 게 있죠. 좀 독특하죠. 개인 자산 부채 상태표다 보니까 그래서 가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보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개인 사용 자산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예시표가 있죠. 표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자산이 나오고 오른쪽에 부채가 나와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제 진짜 가지고 있는 순재산인 거죠. 순자산. 그런데 부채 보시면 신용카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신용카드도 부채인가요? 부채예요. 신용카드. 한 달짜리 부채인 거죠. 그렇죠.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게 돈을 버는 것이다. 현금 주고 못 사는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짜리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윈도우에서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느새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근데 만 원짜리 30만 원이면 만 원짜리 30장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워서 못 주거든요. 근데 카드는 3개월 무이자 할부래 긁게 되는 거지. 그렇죠? 부채라는 거 카드.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있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그러면 기업으로 치면 손익계산서나 기업에서도 재무제표에도 현금 흐름표가 있죠. 이와 관련되는 거죠. 개인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것들이죠.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지출이 되고 이런 것들의 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유입과 유출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월급이 말이죠. 들어오자마자 나가는데 바로 로그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다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게 되면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입은 대부분 이제 직장이라면 급여 소득이 대부분이겠고,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자산 소득이라든가 투자 소득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목적상 유출에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요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정 지출이 한 번은 공교육비래. 공교육비. 이 저자는요, 사교육비를 변동 비용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어요. 견해에 따라 틀릴 수가 있죠. 예. 가령 과외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걸 변동시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정해놨어요. 공교육비는 당연히 이제 고정 비용이겠죠. 그렇죠? 고등학교의 납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교육비가 과연 변동 비용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저자의 뜻을 따르셔야 돼. 시험 끝나고 나서 본인의 의지를 하시면 되고. 자, 좀만 더 살펴볼게요. 그 표 위에 있죠? 부채 상환 원리금, 세금이나 관리비, 이런 것들은 다 고정 비용에, 고정 지출에 들어가는 거고요. 변동 지출은 사교육비, 그렇죠? 외식비, 교통비. 아, 말이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는 건데, 이것까지 줄여야 되나? 이게 변동, 이게 줄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교육비, 외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피복비. 출근을 삼선 줄무늬 출입으로만 출근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아, 이것도 말이죠. 이게 변동 비용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저자는요, 사교육비, 외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변동 지출로 보고 있다는 거 꼭 요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이제 쭉 현금 흐름까지 체크를 쭉 하고 나면요,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4단계는 이제 제안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야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안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렇죠? 자산관리사가 제시하는 대안이 있는 거죠. 이런 대안으로 하시죠. 그래서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보시면 좋은 이야기가 있죠. 고객의 목표 달성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라. 그렇죠? FP나 자산관리사의 목표를 위해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책에는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안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해서 나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객 정보가 이제 제안서에는, 이 제안서에는요, 고객 목표가 쭉 기재가 될 거예요. 참 그게 제대로 만들어진 제안서는요, 진짜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책을 딱 받아보게 되면 정말, 아,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 뿐만 아니라 그 우선순위, 그 다음에 시험 목적상 세 번째 주면 경제에 대한 가정이 들어갑니다. 제안서에 가장 중요한 가정이 뭐냐, 물가 상승률에 관한 것들,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과 투자 수익률에 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수치화 시켜주려면 이런 가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세후 투자 수익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리 효과를 계산하려면 세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세후로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자산관리가 수립한 대안. 이 대안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자산관리사가 팔고자 하는 금융상품이겠죠. 그 중에 이제 고객이 선정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내용에 보시면 이제 그 이 과정에 따라서 제안서가 나올 거고요. 제안서 내용 보시면 첫 번째 표지및 서문 그렇고요. 두 번째 목차가 나오는데,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목차라는 게 단순히 어떤 제목만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한, 보시면 제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렇죠? 이 목차에서 간략한 요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보면 대략적인 흐름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저자는 제안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라 유의할 점이라고 나오죠. 제안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 첫 번째 너무 많은 대안을 제시하지 말라는 거죠. 많아야 세 개죠. 두세 개. 그렇죠. 네 개, 다섯 개 주면 많을 것,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결정을 못 한다는 거고. 자, 보시면 세 번째, 자신의 의견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나의 제안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밝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옳다라는 것도
그 역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